아무튼 우리 엄마가 윤 씨거든요. 네. 어. 파평윤 씨. 어. 윤 씨들이요. 여자들은 멋있어요. 대가 세고. 양반. 어, 양반인데 남자애들은요 간신배들이 많아요. 남 등쳐먹고 일 안 하고 놀고 먹고 윤석열이 같은 새끼들. 윤 씨들이 그러네. 어. 윤석열이 같은 새끼들. 윤 씨들이 머리가 간사하네.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 잔머리에 등하지. 그러니까 문재인을 이용해서 검찰총장 딱 된 다음에 어떻게 써? 지가 대통령 해쳐먹었잖아. 지가 자주지하고 나쁜 놈의 새끼. 어. 윤석열이는 네. 배신자야. 네, 몰랐어요. 이번에 잘려야 돼, 그 새끼는. 그런 새끼는 좀 더 고차원으로 그렇지. 하지. 고차원으로 생각하면 그걸 걸렸네. 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검찰에서 나 붙들어갈지도 몰라. 윤석열이 그 새끼는 간신배야. 나쁜 새끼지. 저는 잘 몰라요. 정치가 그래요. 정치가 뭐냐면 이용해 먹는 겁니다. 남을 밟고 올라가요. 누나 정치인 됐으면 진짜 크게 성공했겠다. 어? 제 남자 이름이 김만권이에요. 1만만자 권세 권자. 어. 만가지 권세. 엄청 멋있다. 자, 만가지 권세면 뭐야? 국무총리나 왕. 대통령이나 왕이지. 황제. 어. 세계의 왕. 근데 요 모양 욕구라든지. 왜?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난 죄. 트랜스젠더인 죄. 그래서 나는 꿈이 있어. 자, 70. 누나 70, 내가 봤을 때 IQ 200 넘는 것 같은데. 아니, 아니. 70살에 대통령 된 사람들 있어, 없어? 레이건. 있지. 김대중 대통령. 어, 있잖아. 레이건? 나는 지금도 꿈이 있어. 대한민국 최초의 레즈비언,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트랜스젠더 대통령. 내 꿈이 그거야. 야, 대한민국 최초의 트랜스젠더 대통령이 될 되는 게 꿈이야, 아직도. 아직도 17년 남았어. 모르지. 꿈, 저런 꿈 꾸면은 내가 또 트랜스젠더? 트랜스젠더 레즈비언형 대통령이 나올지 모르지. 그지? 어, 내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형 트랜스젠더 하냐, 그죠? 네. 어, 복잡해져. 계열이. 꿈이 있으니까 재밌다. 어, 난 지금도 그래. 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지금도 꿈이 그래. 세계 최초, 대한민국 최초, 트랜스젠더 대통령. 그럼 나라를 하나 세우면 되겠다. 아니, 나라를 세우면 안 되지. 나 우리나라 사랑하는데. 네.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돼. 아, 아까 보수파라고 얘기했다, 참. 어. 그리고 나는 북한을 어떻게 통일시킬 거냐면, 네. 미군을 이용해서, 네. 무력으로 통일시킬 거야. 까 부숴버릴 거야. 네. 아예 북한을 내가 없애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 난 그래. 네. 난 완전 보수파네. 그렇지. 극우파, 극우. 어, 박정희 같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아주 그냥 초토화시켜버리면 되니까. 어, 박정희도 붙으려고 그랬잖아. 그때 청와대. 네. 알직 1968년 통신조 사건. 네, 맞아. 다 싸주기라고 어, 했잖아. 맞아. 그때. 자, 무슨 부대가 있었지? 684. 그렇지. 난 그런 주의야. 네. 해병대에. 니가 깠어, 나도 까. 해병대에도 북한공정원 특수부대 있죠? 유디티. 네. 해군이지, 바보야. 해병대. 해병대 아니라고, 해군이라고. 해군이라고, 해군 애들이라고. 해병대는 없다고. 해병대에. 북한공정원은 해군에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특수훈련을요. 네. 해군 유디티 애들하고 같이 배워요. 걔네들이 네. 우리 교육을 가르치고. 그렇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는 해병대에도 어. 그 부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유, 없어요. 우리 해병대는 네. 쉽게 얘기해서 상륙부대야, 상륙부대. 네. 공수 직전에는 네. 말 그대로 그냥 공중에서 네. 적진에 뛰어들어서 네. 요인을 암살하거나 네. 기물을 파손하는 거고 해병대는 네. 상륙부대라고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해병대가 상륙할 때 어. 진짜 어? 5분 안에 전 부대가 전멸하더라도 돌진을 하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그 정신력이.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 네. 그때는 우리 집안이 잘 나갈 거야. 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이승만 정권 때 네. 연천군 자유당 지구당 위원장님이셨어. 완전 완전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재수가 네. 없으신 분인 줄 알아? 네. 국회의원 후보에 오르려고 막 그랬는데 네. 이승만이가 하야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어.
우리 할아버지 자식들밖에 네. 없어. 그거 바라보고 있었거든. 이기붕. 그러니까 이기붕 그쪽으로 있으면서 국회의원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우리 할아버지 쫄딱 망하셨어요. 전재산 다 뺏겼구나. 쫄딱 망하셨어요. 이정재. 와, 쇼바 봐. 쇼바. 근데 쇼바 터졌어. 네. 쇼바를 갈아야 되는데 쇼바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비싸요. 봐요, 일부러 이렇게 색을 칠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금속. 디지날라고. 금속 같아. 플라스틱 안 같아. 이렇게 칠하니까. 맞죠? 네. 제가 이거 이렇게 머리 다 해서 요거 매니큐어에다가. 네. 요게 매니큐어예요. 네. 요거를 한 색깔만 칠하면 안 되고 처음에 검정 색깔을 칠해. 네. 그 다음에 빨간색. 네. 그 다음에 다시 검정 색깔을 칠하면 네. 쇠같이 보이는 거야. 네. 빈티지처럼, 오래된 트럭처럼. 네. 제가 머리 쓴 거예요. 네, 완전 빈티지하다. 제가 머리 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나 요거, IQ 200 넘는 거 같은데. 요거 있죠, 요거. 네. 요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네, 요거는 뭐냐면. 네. 이것도 엄청 빈티지하다. 네네. 그리고 요거는 뭔지 아세요? 요거 요거. 요거는 핸드폰. 핸드폰. 네. 줄이에요. 근데 얘가 네. 와이어 역할을 해요. 이걸 고정시켜 주면 돼.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요걸 걸어서 얘 얘로 네. 이렇게. 네. 와, 진짜 머리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 이거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나는 네. 걸어주잖아요. 이것도 딱 진짜 빈티지하게. 네네. 요거는 뭔지 아세요? 얘는 이어폰 줄이에요. 네. 예, 얘는 땡기니까. 네. 또 얘도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서. 예,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다 네. 침을 받아서. 네. 땡겨서 이렇게 돌리는 거야. 네.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완전 BTG. 이것도 후레쉬 여기 딱 고정. 네네. 요거는 다이소에서. 네. 1,000원짜리 후레쉬입니다. 1,000원짜리. 네. 1,000원짜리 후레쉬인데. 네. 얘가 서치 역할 하는 거예요. 네. 끄는데. 이거 이거 차랑 이거 리모컨이랑 세트예요? 네. 한 세트예요. 네. 리모컨이 되게 멋있게 생겼어. 이 리모컨 이거 저가형이에요. 6만원짜리. 네. 6만원. 근데 용자리에서 6만원짜리인데 얘는 조금 내가 차를 만든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빈티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네. 하는 거야. 일부러. 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다 빠갠 거야. 일부러. 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에 얘 하나밖에 없어. 네, 일부러 뿌셨네. 요게 만 몇천 대가 팔렸대요. 용산 아씨에서. 네. 총 만 몇천 대가 팔렸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요런 스타일은 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정통으로 가요, 애들이. 네. 빈티지로 안 갑니다. 용산 전자상가에 파는 거예요? 아니요, 용산 아씨라고. 아저씨? 남영역에서 네. 약 한 500m 지점이 있어요. 네. 만년 네. 누나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요. 누나 저 갈게요. 네. 아 진짜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저는 세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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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가 한번 볼게요. 네. 내일 아침에 나 네. 지금 들어가서 자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네. 내가 내 얼굴을 안 보이는 거 오해하지 말아요.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이 네. 나 때문에 네. 체면 구길까봐 끝까지 안 벗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담배 피고 싶은 거고. 왜냐면 네. 나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마음이 훌륭하셔. 내가 트랜스젠더도 중요한 트랜스젠더라는 그런 그 존중함도 있지만은 우리 네. 식구들도 존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그치? 이 배려심이 그치? 있는 거야 누나가. 저 갈게요. 네 그래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 저거 보세요 우리나라 네. 사람들. 네. 저 봐봐요. 저렇게 타고 저렇게 막 버린다. 네. 저거 자기 거 아니잖아. 네. 아, 뭔가 우리나라는요. 네. 일본 시민의식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네. 일본 갔다 왔어요? 아니요. 저는 네. 일본의 그런 면을 존중해요. 네. 공중도덕. 일본 양심 친절. 일본 멋있어. 한번 멋있어요. 한번 놀러 가요. 네. 그래. 네. 들어서 갈게요.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야. 제가 다음에 그래. 밥 살게요. 그래요. 저는 지금 그래. 안녕. 가세요. 네. 안녕. 안녕.
난 여기서 아이스크림 먹고 갈게요. 네.
핫한 패드 찍는 줄 알았어. 아, 진짜로?